생각 들어가서 아니요 그냥 4월에 굉장히 힘들고 다른 일 때문에 그냥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. 사실 지금 해설할 게 굉장히 없는 편인데 왜냐하면 플레이어들이 실수가 없어요. 실수가 없으니까 딱히 잘하고 있네요. 그래서 단순한 차이 없는 것 같아요.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. 네. 하지만 항상 말씀드릴 거지만 멘탈들은 평범 하나가도 언제든지 확 뒤집히는 게임이라는 거. 굉장히 급박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.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몰라요. 네. 1번 플레이어입니다. 지금 슬슬 마인이 뚫리나 말라 보이죠? 이야 맞죠? 간단하게 지금 끝나는 게 보입니다. 어 뚫렸죠? 이쪽 안에 뚫리게 있어요. 딜이 부족해요? 아 그래 이거 막았지. 9점으로 겨우 마무리 한 4번 딜이고요. 네 서서히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 타이밍에 누군가가 살짝만 밀어도 3번부터에게 지금 엄청 높은 힘을 타고 있어요. 네. 3번부터가 과연 보스를 잡을지 있을까요? 저 미니맵으로 보이거든요. 아, 보스를 못 잡습니다. 3번님 보스를 놓치면서 이렇게 데미지를 먹어가시네요. 이렇게 20라운드까지 왔는데 4명이 남았네요. 그렇죠. 이번 라운드에 또 한 명이 죽을까요? 이번에는 다 남네요. 다 다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20라운드가 넘어갔을 때 남은 사람은 딱 3명이었습니다. 좋습니다. 5번 선수 골드가 놀고 있거든요. 골드 사용해야 돼요. 이 돈 아낀다고 치면 공격 점수는 다 끝났거든요. 사실 이 5번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피를 지울 수 있는 안심으로 봐서는 저 유니온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. 아, 유니온이 네, 유니온 유니트가 많으니까 유니온을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로 유니온을 지키겠다는 거죠. 그럴 수 있습니다. 3번 플레이어 화면이고요. 오, 가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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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4번 선수 탈락. 이렇게 첫 번째 탈락자가 나옵니다. 공격이 너무 매서웠어요. 약한 타이밍을 제대로 그렸죠. 그렇죠. 지금 2번 선수도 굉장히 한 공격에 타깃이 될 수가 있어서 위험합니다. 네, 지금 1번 플레이어한테 5점 걸렸거든요. 근데 1번 플레이어는 굉장히 잘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. 그렇죠. 방금 보시는 이번에 락다운이 중반의 포화 스킬 때문에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네, 저 스킬이 꿀타임 3초인데 네. 굉장히 자주 안 써요, 그래서. 그렇긴 하죠. 꿀타임은